네, 안녕하세요, 세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차 중에서 가장 클래식하고 아름다운 차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넷 레지드 모터 스포츠 이쪽에 보시면 인베테로 코켓 D1이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딱 보니까 쉐보레 콜벳 C1 최고속도가 4칸 넘고 가속력 3칸 넘고 제동력 1칸, 마찰력 3칸 반 정도. 그렇다면 검정색으로 주요 클릭 제 차량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베테로 코켓 D1. 보시면은 차체가 상당히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빨 보시면은 상당히 건치해요. 이쁩니다. 그리고 눈도 귀엽고, 그리고 바퀴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화이트 월 튜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디자인 특이하게 이쪽에 캐릭터 라인이 깊게 파여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특이한 점이 지붕이 이렇게 둥글게 올라와 있는데 뭔가 살짝 부실해 보입니다. 옛날에는 자동차의 안전 기준이 그렇게 철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뒷라인, 이 쿠페 라인이 진짜 정말 너무 이쁩니다. 후진을 해도 이쁠 것 같아요. 어디가 편한 거 도대체. 그리고 제가 내부도 간단히 볼게요. 거울이 여기 달렸네요. 룸미러가 이쪽에, 계기판은 뭐 이렇게 생겼고. 나가볼게요. 이동수단 모두 이렇게 딸깍 삑. 그렇지. 아니 뭐야 이거, 후드가 이쪽으로 열려. 이렇게 콜벳의 엔진이 들었는데 이게 몇 기통이죠? 한 8기통으로 보입니다. 트렁크 공간은 나쁘지 않거든요. 이 사이에 틈이 있어요. 트렁크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 구동 방식은 후륜구동. 오케이, 달려보도록 할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오, 스타트 좋아요. 이 차량이 몇 년도에 나온 차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스타트는 요즘 나온 차에 비해서 꿀리지 않습니다. 80마일 돌파, 100마일에서 속도가 더 이상 늘진 않아요. 자, 그러면은 핸들링을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왼쪽 핸들링. 오, 핸들이 좀 뻑뻑합니다. 오른쪽 언더스티어 성향이 살짝 있는데 이거 옛날 차 맞아? 접지력이 왜 이렇게 좋아? 운전하기 진짜 편해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면허를 어디 딴 사람도 운전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아레나 튜닝샵에서 튜닝을 할게요. 근처에 제 아레나 튜닝샵이 있거든요. 내구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그 다음에 버퍼. 먼저 앞버퍼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뒷버퍼 같은 경우도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엔진 풀업, 그 다음에 머플러 같은 경우는 쿼드 전면 머플러. 자, 헤드라이트 커버 보시면은 차를 진짜 이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속눈썹 달고 막. 아니 이거 진짜 속눈썹 아니야 이거? 에반데? 블랙 플래시. 잠시만요, 왜 버그 걸렸어? 잠깐 세션을 옮겼다가 다시 올게요 여러분들. 락사가 그걸 달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으니까 다른 걸 달게요. 속눈썹 까만 거 안 달겠습니다. 어? 방금 뭐지? 방금 내가 뭐 잘 봤나? 그럴 수 있지. 어이! 아니 뭐 버그가 이렇게 많아 진짜. 헤드라이트 커버 블랙 래시 이거 달고서 이제 버그 걸렸거든요. 그렇다면 크롬 래시로 하자. 그릴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것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직선형 그릴. 그 다음에 후드 같은 경우는 위쪽에 있는 후드를 좀 더 쌈뽕하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버그 캐치와 필터 후드. 경적은 미국 국가일. 조명 포니 핑크 조명.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포니 핑크. 그 다음에 상징 같은 경우는 위쪽에다가 이렇게 선을 쭉쭉 그어주거나. 와 강력하죠. 미러 같은 경우는 라운드 변형 미러. 번호판 풀업 도색. 1차 색상은 아 핑크를 클릭.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자 핑크랑 어울리는 색상을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트? 아니 근데 여러분들 자동차가 속눈썹에 달리고 핑크 차체에 민트 옆구리라니. 이런 혼종을 어떻게. 조직 색상, 그 다음에 트림 색상, 여기 내부 색상이거든요. 피스터 핑크, 그 다음에 조직 상징 팅 넣어드리겠습니다. 롤 케이지, 2차 케이지, 그 다음에 지붕, 지붕 없음. 자 그러면 롤 케이지를 뺍시다.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업. 트림 볼게요. 트림 종류가 3가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렁크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달 수가 있어요. 레트로 안테나,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방타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패트리어트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지금 저희 팀원들이 이쪽에 모여있고요. 우리 팀원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지금 개조가 상당히 쌈뽕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부 한 모에 1,500원. 빠른 차, 불타는 차, 비싼 차, 잠수함 탱크, 부가티 어쩌고저쩌고, 콜벳, 람보르기니, 맘바. 얘는 왜 이렇게 커? 독립 기념일, 다치 전기차, 그 엄청 빠른 차, 얘도 빠른 차, 벤츠, 몰라. 이렇게 차들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블랙핀인가, 이거? 인베테로 코켓 블랙핀. 제 자동차를 비교 한번 해볼게요. 일단 블랙핀이 사이즈는 더 커요. 그리고 뒷모습은 이렇게 차이가 있고, 램프가 다르죠? 그리고 전면부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자, 여러분들, 로산 공항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드래그레이스를 좀 더 다르게 해볼 건데 일단 도착하면 말씀드릴게요. 출발. 오늘 같은 경우는 두 줄로 쓸 거예요. 최대한 넓게 간격을 넣어주세요. 지금 여기 지도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해서 출발선까지 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에는 드래그 레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퀴드 피오트 커스텀, 인베테로 코켓 블랙핀, 페가시 인퍼스 클래식, 라파티 비세스, 트루패드 지탈, 페가시 토레노르, BF 위브 커스텀, 캐라피터 GTX, 웨스턴 소모린, 아이소 네오, 프로젠 GP1, 브라보돈 팔로 EVX, 에펙터 슬링 GT, 트루패드 트랙스, 바퀴드 도메터 GTT, 브라보돈 팔로 EVX, 인베테로 코켓 디테, 인베테로 코켓 클래식. 가스 임페라 SZ 에벡터 슬라인 GG. 자 준비는 끝났다. 무방님을 쳐다보세요. 준비 출발 스타트 가자. 출발. 자 스타트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BF 위블 커스텀
1등으로 치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 차가 자동차 중에서 가장 빠를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2,3,4,5,6,7 7등 정도 8등 정도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자 돌아야 돼요. 브레이크 밟고 오른쪽으로 턴턴턴턴턴턴턴턴턴턴 아니 지금 코리아님 사망. 레이스 경기 중에 사망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지금. 자 이쪽으로 제가 지금 꼴찌로 밀렸는데 앞에 사람들을 추월해볼게요. 이 차는 가속력이 상당히 좋거든요. 니바님을 추월해줘. 갈 수 있어. 아니 1등 시월님, 2등 삼창님,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몇 등인지 몰라요. 여기까지 땡땡땡 미션 컴플리트. 위블 커스텀이 1등이에요. 자 여러분들 다음에는 하수구 레이스가 있을 예정이고요. 자동차를 수리한 뒤에 하수구 정모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 팀원들이 지금 많이 모였고요. 이 오토바이 앞쪽에 있는데 잘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기술 허용. 출발 스타트 가자. 출발 가자. 자 진심으로 달립니다 진짜로. 아까 1등 못해가지고 난 굉장히 서운하다고. 제가 지금 2등이죠? 아 3등 오케이 나이샷. 이렇게 턴 잘 넘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클래식 차량인데 균형 감각이 정말 뛰어나고 운전이 잘 돼요. 기가 막힙니다. 삼창님 먼저 갈게요. 오케이 내가 먼저 가는 거야. 이렇게 운전 진짜 편해요. 명차. 이것이 바로 쉬브레 콜베스 기술력. 넘어지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상위권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주 실적이 좋고요. 전혀 미끄러지지가 않아. 다운포스도 훌륭해. 접지력도 훌륭하고. 아니 공백님 반갑습니다. 부스터체랑 상당히 무서워 보이는군요. 먼저 가야 돼. 아니야 질 수 없어. 질 수 없다고. 자 화이팅. 자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우승이야. 좀만 더. 지금 채팅창에 누구 1등이라고 칠 사람 없나? 4등! 세팅 4등! 나이스 미션 컴플트. 정말 멋진 레이스였다. 1등 위니시 스포츠, 2등 GP1, 3등 토레아도르, 그리고 4등은 코켓 D1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찍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도 클래식하고 성능도 매우 훌륭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세바 다음에 봬요. 저 같은 경우는 또...